안녕하세요, 이지현입니다. 오늘 정신이 없어서 좀 아무튼 짜자자자 프랑스에서 드디어 책이 왔어요. 그래서 오늘 이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제가 또 한번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자. 아방 책이 도착을 했어요. 와, 6개월 만에 온 것 같아요. 에릭 마고니라는 친구가 프랑스에 있는 아메리칸 워크웨어, 아메리칸 밀리터리, 아메리칸 빈티지의 컬렉터인데 아방이라는 책이 있어요. 자,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요. 자, 뒤에서 한번 쪼라라라.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와, 이번 거 굉장히 빡빡한데요. 정말 많은 다양한 컬렉터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있습니다. 이제까지 에릭이 냈었던 책은 1편과 2편, 워크웨어와 밀리터리였는데 이번에는 프렌치 워크웨어. 사실 6개월 만에 받는 거라서 참 오래 걸렸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세 권이 있는 겁니다. 아, 컬렉터블 책들이에요. 다 계속해서 가치가 높아질 거고 사실 책 잘 뽑았어요. 저도 부럽거든요. 저도 책 하나 언젠가는 내볼 수 있겠죠? 와, 다 이런 원본 사진들도 각자의 컬렉터들 컬렉션에서 실제 그 원본 사진들이 나오는 거여서 아, 저는 여기 나옵니다. 제가 제일 캐주얼할 거예요. 사실 제 프렌치 컬렉션들 중에는 몇몇 개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비추지는 않았었어서 예전 컬렉션들 아마 홍대 상점이 있었을 때의 제 컬렉션들로 채워져 있어요. 예전에 썼던 글들이지만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서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앞에 보시면 저분도 성일이네. 여기 빈티지 쇼룸이 또 그래서 같이 실려 있어서 이번 아방 프렌치 워크예요. 많이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번 찾아볼까요? 그래도 제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? 어딘가에? 여기 있다. 찾으셨나요? 따단. 찾으셨나요?